지금부터 제육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구이는 돼지고기, 볼기살이나 등심이 준비되면 되고요. 자, 파마늘, 생강, 그리고 고추장, 가진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 손질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고기는 결 반대로 일단 0.4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수축하기 때문에 5cm 곱하기 6cm 크기로 고기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해주고요. 또 양념도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로 자극자극 칼집을 내준 다음에 5 곱하기 6cm 크기로 일단 고기를 썰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편으로 썰 때는 0.3cm 정도로 썰어 주셔야 고기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육구이의 두께가 0.4cm 정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고기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양념을 할 건데요. 고추장 먼저 넣기 전에 여기다가 다른 양념 먼저 하겠습니다. 깨소금,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생강은 곱게 다져서 물을 살짝 넣어서 즙을 넣어주겠습니다. 생강즙, 그리고 후춧가루. 양념이 너무 되직하죠? 양념장이 좀 걸쭉한 상태가 돼야 고기에 잘 발라지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제 손질한 고기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바르셔야 됩니다. 한쪽 면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바른 제육을 잠시 좀 재워두었다가 이제 석쇠로 직화구이를 할 건데요. 자, 직화구이를 할 때는 일단 석쇠를 먼저 달궈주셔야 됩니다. 달궈진 석쇠는 식용유를 좀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식용유를 좀 발라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념한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직화구이를 할 때는 석쇠가 너무 불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게 쉽게 타겠죠? 그래서 살짝 한 10cm 정도 띄우고 불은 약불로 해서 타지 않게 양념한 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쇠에서 이렇게 앞뒤로 익혀가면서 고기를 잘 익혔습니다. 그래서 석쇠에 직화구이로 제육구이로 구워서 이제 접시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육구이가 완성됐습니다.